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캠퍼 프로파일러 파워헤드의 프론트 패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헤드 노브. 치킨 헤드 노브로 프로파일러를 켜거나 끌 수 있으며 아래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튜너 모드. 튜너 모드를 열어 악기를 조율합니다. 브라우저 모드. 프로파일러에 저장된 리그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모드. 라이브 퍼포먼스를 위해 사운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모드.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는 모드입니다. 인풋 버튼. 이 버튼을 눌러 입력 세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입력 감도를 설정하고 기타 시그널의 물리적 입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입력이 차단됩니다. 잠금을 해제하지 않는 한 이 설정은 모든 리그에 적용됩니다. 인풋 LED. LED는 입력 신호의 레벨을 표시합니다. 모듈 앤 섹션 버튼. 이 버튼들은 리그와 시그널 체인 챕터에 설명된 내용과 연결됩니다. 짧게 누르면 관련 모듈 또는 섹션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더 길게 누르면 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뉴로 들어가면 페이지 버튼을 사용해 파라미터를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 마스터 볼륨. 이 버튼은 다음 출력 섹션 설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출력에 대한 볼륨 설정. 개별 볼륨을 마스터 볼륨 노브에 연결 및 해제하기 위한 볼륨 링크 소프트 버튼. 출력에 따른 신호를 공급하는 출력 소스. 별도의 메인 이퀄라이저와 모니터 이퀄라이저. 아웃풋 LED. 프로파일러는 소프트 클리핑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앰프 클리핑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 속합니다. 따라서 아웃풋 LED가 가끔 빨간색으로 깜빡일 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이즈 게이트 노브. 이 노브는 노이즈 게이트를 매우 스마트한 방식으로 제어해 기타의 노이즈와 험을 제거합니다. 기타의 노이즈가 사라질 때까지 노이즈 게이트 노브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적절한 위치로 설정하면 노이즈와 험이 사라집니다. 다이렉트 컨트롤 노브. 다이렉트 컨트롤 노브를 사용하면 특정 이펙트의 파라미터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헤드에는 6개가 있으며 프로파일러 파워 헤드, 프로파일러 랙 및 프로파일러 파워 렉 모델에는 4개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노브. 마스터 볼륨은 모든 출력 볼륨이 마스터이며 항상 글로벌입니다. 릭이 일부러 저장되지 않습니다. 음량은 사운드 색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헤드폰 출력을 포함한 모든 아날로그 출력의 볼륨은 기본적으로 마스터 볼륨에 연결됩니다. 탭 버튼. 이 버튼은 탭 템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프로파일러 리모트에는 푸 컨트롤 탭 버튼이 제공됩니다. 이 노브를 홀드하면 비트 스캐너가 활성화됩니다. 시스템 버튼. 이 버튼은 전반적인 글로벌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시스템 설정을 엽니다. 글로벌 설정은 릭마다 다르게 저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릭 퍼포먼스를 변경할 때도 글로벌 설정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릭 버튼. 릭 버튼은 각 릭과 함께 호출되는 여러가지 설정이 포함된 릭 설정을 엽니다. 퀵 버튼. 이 버튼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의 디폴트는 가장 최근에 액세스한 모듈 또는 섹션 편집 페이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타임 노브. 이펙트를 사용하는 모드에서 타임 노브는 다양한 유형의 이펙트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펙트 에디트에서 이 노브는 디스토션, 컴프레서, 모듈레이션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노브. 브라우저 모드와 퍼포먼스 모드에서 이 노브를 사용해 링 목록을 현재 뷰에서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노브를 돌려 사용 가능한 링 목록을 살펴보고 링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해당 소프트 버튼을 로드하거나 딜리트라고 표시된 소프트 버튼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모듈이나 섹션 모드에서 이 노브는 해당되는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소프트 버튼 앤 소프트 노브. 디스플레이 위에는 4개의 소프트 버튼이 있고 아래에는 4개의 소프트 노브가 있습니다. 이 노브들은 모드에 따라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브라우저 모드 및 퍼포먼스 모드의 홈 화면에서 소프트 노브는 앰프 이퀄라이저를 나타냅니다. 온오프 버튼. 이 버튼은 현재 선택된 모듈 또는 섹션을 켜고 끕니다. 모듈 또는 섹션 버튼의 표시 등은 모듈이 활성화 여부를 표시합니다. 모듈 버튼 자체를 눌러 모듈을 켜거나 끌 수도 있습니다. 락 버튼.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릭을 전환할 때 섹션 또는 모듈이 변경되지 않도록 합니다. 개별 모듈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려면 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해당 버튼을 누르십시오. 기본적으로 잠긴 모듈은 글로벌 설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Copy and Paste 버튼. 카피 및 페이스트 버튼을 사용하여 모듈이 데이터를 유사한 위치에 카피해 붙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릭이나 완전히 다른 릭 모두 가능합니다. 스토어 버튼. 디스플레이 왼쪽의 스토어 버튼을 사용하여 모듈, 릭, 슬롯, 프리셋 또는 퍼포먼스의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스토어를 사용하면 변경사항을 영구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언두 앤 리두 버튼. 언두 및 리두 버튼을 사용하면 현재 링 내의 설정에 대한 수정사항을 취소하거나 재실행할 수 있습니다. 엑시트 버튼. 홈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페이지 버튼. 특정 모듈 내에 둘 이상의 페이지가 있는 경우 이 버튼을 사용하여 페이지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링 내비게이션 크로스. 이를 사용하여 링을 탐색합니다. 왼쪽 및 오른쪽 버튼은 순차적으로 전환되고 위쪽 및 아래쪽 버튼은 더 큰 단계로 변경됩니다. 새로 선택된 릭은 즉시 불러와집니다. 헤드폰 아웃풋. 4분의 1인치 스테레오 헤드폰 잭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게인 노브. 게인 노브는 디스토션의 양을 제어하며 울트라 클린부터 강력한 게인 톤까지 매우 넓은 범위의 사운드를 만듭니다. 오리지널 앰프의 게인 범위가 제한적이더라도 게인 컨트롤은 모든 프로파일에서 일정하게 더 넓은 범위의 게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릭 볼륨 노브. 전면 패널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볼륨 노브는 현재 릭이 개별 볼륨입니다. 프론트 인풋. 악기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한 기본 입력입니다.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는 캠퍼의 백패널과 연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